AI 스토리 논어 학이편 제6장 언제나 예에 바르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하라. 子曰弟子入则小出则弟 자활제자입즉효출측제 진而심판 爱종而亲仁 근이신범의 중이 친인 先有余力则以学文 행유여력즉이학문 제자가 집 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형제를 존경하며 예에 바르고 믿음직스럽게 행동하고 모두를 사랑하면서도 인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가능한 한 배운 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며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공부해야 한다. 스토리. 한 도시의 번화가 고층 건물이 솟아있는 중심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 이 카페는 마치 작은 고요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은 여유를 찾아 이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카페에는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처음 만난 이들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시작된 대화는 곧 따뜻한 공감과 이해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은 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삶의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자 선생님의 말처럼 우리는 가족과 형제, 그리고 이 세상과의 상호 소통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여성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족을 공경하고 형제를 존중하며 세상과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자의 가르침에서 찾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이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더 큰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동의 가치에 따라 힘을 모아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서서히 도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